네, 다음은 김선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기업가정신연구단 단장님께서 최근 한국 창업 생태계 동향과 스테피 기업가정신연구단의 과제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김선우 단장님께서는 중소기업연구원에서 2008년부터 산학협력과 중소기업 R&D를 위한 정책 연구에 집중하셨고, 2012년부터 스테피에서 기업가정신 관련 연구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무대로 나오시는 김선우 단장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섯 명의 발표자가 스트레이트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발표하는 위치도 바꿔보고 언어도 바꿔서 한번 주의를 환기시켜 보겠습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최근 한국 창업 생태계의 동향 또 스테피에서 기업가 정신 연구라는 주제로 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발표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코노미스트에서 작년 초에 캠브리안 익스플로전이라고 창업 생태계의 비약적인 팽창을 비유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창업 생태계가 크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지표들을 통해서 이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장에서의 내용이 세계적인 보편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창업 생태계가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면 두 번째 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한국적인 특수성입니다. 창업 생태계를 저는 세 가지로 한국적인 특징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3장 부분 마지막에서는 저희 스테피에서 연구하는 기업가 정신 주제를 공유해서 향후 협력의 단초가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창업 대중화의 시대가 열렸다고 봅니다. 신설법인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요. 2014년과 비교해서 볼 때, 업종별로 볼 때는 제조업은 좀 줄어들고 서비스업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4년 신규 벤처 투자 금액이 1조 6,400억 원까지 증가하였고, 더 주목해서 볼 점은 이제 오른편 그림인데요. VC의 투자가 이제 3년 이내에 초기 기업에 대한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14년 신규 벤처 투자 금, 2014년 기준으로 엔젤 투자자의 수가 지금 6,000명까지 확대가 됐고요. 엔젤 클럽의 수도 130개로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월드뱅크에서 발표하는 창업 분야 종합 랭킹을 한번 보겠습니다. 189개국 중에서 한국이 17위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창업에 대한 절차나 소요기간, 창업 비용 등의 창업 환경도 개선되어 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도 확산되는 분위기에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영어로 번역은 다 못하였지만, 창업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아이디어 창출 집단이나 창업 지원 기관, 또 자금 지원 기관, 또 정책 기금이라든지 회수시장 이런 부분까지 구축이 됐다는 점에 주목해 볼 만합니다. 또한 정부의 주요 계획과 대책, 창업 교육 5개년 계획이라든지 벤처 창업 선순환 방안 이런 부분들도 창업 생태계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제까지는 이제 창업 생태계의 팽창을 이야기하였다면 한국 창업 생태계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바일 기반으로 한 아이디어 창업이 많다는 점이고요. 그렇지만 기술 기반의 창업은 상대적으로 취약합니다. 대표적인 한국의 엑셀러레이터인 프라이머가 지난 2014년까지 투자하고 육성했던 스타트업들을 보면 그림은 조금 잘못되었는데요. B2C 기업, 요 책자랑 좀 다릅니다. B2C 기업에 지금 60% 정도를 투자하였고, B2B 분야에 26%, 커머스 분야에 13%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스타트업들이 B2C 분야에 집중이 되어 있고, 기술로 차별화되기보다는 해외에 이미 존재하는 비즈니스 아이디어에 기반해서 창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글로벌 연계,
이 사례가 이제 등장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글로벌 연계 부분은 제가 사례로는 넣지 못하였지만 뭐 신문 기사에서 접하신 것처럼 쿠팡이라든지 파이브락스 뭐 이렇게 인수된 사례 등이 글로벌 협력의 이제 사례들로 등장하고 있는 부분들로 볼 수 있겠고 전략적인 협업 이라고 하는 협력의 부분들도 특징으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벤처 연합군으로 표현되는 옐로우 모바일은 스타트업 간의 횡적 연대를 보여주고 있고 배달의 민족이 보여주는 스타트업 간의 인수 또 대기업의 협력 사례로 다음에 카카오 인수라든지 다음 카카오가 최근에 이제 김기사를 인수하고 또한 K벤처 그룹에서 세릿이라고 중고 가전제품 이런 창업기업들을 인수한 사례들이 전략적 협력의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전략적 협력은 기존의 한국의 대기업 중심의 체제를 돌파해가는 사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정부의 창업벤처 투자가 2조 가까이 이제 성장을 하였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요. 자금의 지원을 봤을 때는 이 돈의 사용 내용을 봤을 때는 자금 지원 부분이 가장 크고 그 다음이 사업화에 대한 지원, 교육에 대한 지원 순으로 이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정부가 이제 직접 지원하는 방식들도 있지만 민간에게 위임하는 형태로 해서 정부가 이제 백스테이지의 스폰서로서의 역할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본다면 이제 엔젤 투자 매칭 펀드 이제 1배수 규모로 해가지고 투자를 이제 매칭 펀드를 하고 있고 전문 엔젤 주도형 고급 기술 창업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중기청에서 운영하는 팁스 프로그램이 이제 대표적으로 민간에 위임하고 있는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민간 엑셀러레이터의 선별 능력이나 인큐베이팅 능력을 활용해서 그들이 1억을 선 투자한 기업들에 대해서 최대 10억까지 이제 투자하고 있는 정부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엑셀러레이터들의 이 초기 창업 기업들의 선발을 믿고 위임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한국 스타트업이 세계 이제 엑셀러레이터나 투자자가 참관하는 오디션에 참가하게 될 때 정부가 지원해주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뭐 데브코리아라든지 이제 사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표가 되겠는데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10분이어서 짧게 이제 발표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스테피에서는 이제 정부에게는 스타트업의 역동성을 반영하는 시의성 있고 효과적인 정책들을 제공하는 것, 또 창업기업과 예비 창업자들에게는 정부의 정책 동향이라든지 민간 이제 동향 부분, 공신력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5년 1월에 연구단이 만들어진 이래로 그 이전서부터 기업가 정신의 국제 비교나 창업 환경에 대한 진단, 또 영 이노베이터 포럼이라고 해서 젊은 예비 창업가들을 이제 발굴하고 확산하는 노력들을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초기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나 전문 보육을 일괄 지원하고 있는 엑셀러레이터를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 엑셀러레이터들의 법적 지위 확보라든지 조세 감면,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관련법 제정과 관련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정부와 민간의 이제 브릿지의 역할로 우리나라 창업 생태계가 제대로 자리매김이 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